Moses led the people down to the sea. Out marched the crowd, so happy to be free. No, said the Pharaoh to his army men, bring Moses and the people back to me again. Moses and the people saw the Pharaoh come, trapped by the sea and nowhere left to run. Moses trusted God and knew just what to do, so Moses raised his arms and split the sea in two. Moses and the people marching hand in hand, passed through the sea while walking on dry land. Up stayed the water high above the tide, as Moses and the people go to the other side. Pharaoh and his army following that day, down came the waves and washed them all away. Now Pharaoh could not catch them anymore, so Moses and the people are dancing on the shore. Good job! 안녕하세요, 어린 친구들. 장지혜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볼 성경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가 누굴까? 누구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다 죽은 후에 새로운 왕 바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로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애굽 사람보다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보다 강했대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일부러 힘든 노동을 더 해서 시키는 거예요.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가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 16절에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런데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 할머니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화가 난 바로가 또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어떻게 나일강에는 많은 악어가 있단 말이에요. 악어 밥이 되게 생겼어요.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3개월 동안 모세 엄마는 모세를 잘 감추었는데 아 참 모세가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엄마는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고 나일강으로 흘려보냈어요. 아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잘 인도해서 바로의 딸이 그를 보게끔 했어요. 바로의 딸은 그를 건져서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생명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있었고 최고의 교육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막 학대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은 하고 죽이고 만 거예요. 그게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던 모세는 저쪽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 모세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응답한 모세는 바로 애굽으로 척척척 갔답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라고 했지만 바로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맛보게 되었죠. 나중에 바로는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빨리 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모두 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변했나 봐요. 그냥 보내줄 수 없어. 기병과 마병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홍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한탄까지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이참, 다시 그 노예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받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켜줬잖아요. 구원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고통받던 시절이 훨씬 좋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모세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리라.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세요? 전도사님은 어떠한 사건이 빵! 하고 터쳤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남들이 저를 미워할 때도 두려움을 느끼고 전도사님이 무언가 잘못을 했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을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두려움을 느낀 걸까요? 그들의 두려움을 볼 때 애굽에서 군사들 마병들이 막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거든요. 죽겠구나라는 걸 왜 생각하죠? 고통받고 힘들었던 애굽에서 삶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모세가 꾸중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들을 calm down 진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말에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해줄 거니까 라는 걸 적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이것도 이상해요. 애굽 군사들이 막 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도망을 가야죠. 하나님, 지름길을 알려주세요. 돋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안전한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빨리 도망갈게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인가? 이건 무슨 말이지? 너희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지?
꿋꿋이 서 있으라뇨. 서 있다가 잡힌다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현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다급하게 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쉿,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명령어래요. 참 전도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라. 아, 이런 말이구나.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했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조용히 불평불만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정확하게 써있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구원을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는 생명을 구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불평불만하지 마. 왜냐면 있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이러한 믿음 있는 우리 유초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뜻은 침묵을 지키다입니다. 앞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딱 하나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 물론 상황이 저희들의 눈에 봤을 때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때론 불평불만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강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우리 유초동부가 되기를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준비한 이 색종이는 한쪽은 갈색, 한쪽은 하얀색이에요. 앞뒷면이 다 똑같은 색이어도 좋지만 다른 색이면 훨씬 더 예쁜 지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을 접어줄 건데요. 자, 여기 끝까지 딱 맞춰서 접지 말고 전도사님처럼 이쪽 좌우에 1cm 정도 남게끔 이렇게 접어주세요. 꾹꾹 반듯하게 예쁘게. 그리고서는 종이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1cm로 접으면서 계속 말아 올라갈 거예요. 자, 반듯하게 접어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1cm. 자, 그 다음에 또 웃자. 오! 빳빳하게 또 웃자. 와! 한 번 더. 짜란! 또 한 번 더. 자, 삼각형 끝까지 계속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마지막. 네, 이렇게 접은 막대기를 접어줄 거예요. 자, 결 따라서 접어주시면 훨씬 잘 접혀요. 결 따라서 선생님은 한 반 정도, 여기가 센터잖아요. 반 정도 접어줄게요. 우쭈쭈, 결 따라서 접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자, 반을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쪽을 이 선 뒤로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틈을 두고 이 결에 따라서 또 반을 웃죠. 이렇게요. 꺾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꺾은 거를 이거를 이쪽을 다시 여기 위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웃죠. 접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게 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 넣어서 당겨주세요. 자 여기 남은 부분은 앞쪽으로 가져와서 여기 사이에 이거 남은 부분은 앞쪽으로 가져와서 여기 사이에 넣어주세요. 보이시나요? 오늘 모세 지팡이 완성!